뭔가 삶이 평화로웠어 거기서. 어, 근데 택시 기사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인사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시죠? 마카오에 있는 부두녀. 발권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확인되고 이제 부두녀가 아닙니다. 부두녀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두녀로 기억 많이 하신다. 아, 이제 사칭 아니에요? 그래. 사칭? 그러니까 사칭. 아니, 진짜 두고 보면 은근히 널 찾는 사람들이 많아. 너가 안 나온 지 한 2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찾더라고, 신기하게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다. 일단 우리 산 올라가서 등산 좀 한 다음에 네네.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합시다. 아, 예. 오케이, 안녕. 미치다. 여행에 미치다? 그냥 난 미치다. 미쳤다. 멋있다, 그지? 보람 있어. 보람 있어? 잘 좀 와봐.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상쾌하지 않아? 안 상쾌해? 이번만 상쾌했다간 장례. 야, 이거 뭐가 힘들다고. 야, 경치 봐.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남산타워, 여기 63빌딩, 그리고 저쪽에 롯데타워 보이고 죽어가는 부두녀. 다 왔습니다. 야, 여기 진짜, 야, 여기 너무 좋다. 와, 아, 너무 맑다. 너무 좋다. 이게 바람도 부니까 확실히 막 땀도 별로 안 나고. 땀 많이 나? 하긴 나도 많이 나는 것 같긴 해. 자, 드디어 정상 338m. 사진이야? 사진인 척 아니야? 자, 인왕산 정상에 왔습니다. 자, 정상 왔으니까 인증. 인증. 와, 첫 등산.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인왕산은 처음이자 마지막. 아, 오케이, 오케이. 예전에 좀 예쁜 걸 하다가 지금이 안 돼가지고 신경사 요 뭐 세팅하는 거야? 그거 하면 뭐 더 이뻐져? 자, 등산 끝나고 왔는데 어땠어? 아, 이쁘고 있어? 응, 어. 뭐야? 이쁜 척 개쩔어. 진작 말했어야지. 뭐 할 말 없어? 근데 추억이다 진짜. 그때 그러니까 그래, 마카오 생활을 한번 말해봐. 우리 같이 갤럭시 뷔페도 갔었고 또 어디 갔지? 무슨 박람회? 막 이런 것도 갔었고 베네시안 호텔 막 그런 행사도 갔고 티모안도 갔었고 그리고 그 뭐냐 에그타르트도 먹고 에그타르트. 아, 잘 다녔네. 마카오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생각보다. 그치. 그래서 막 가끔은 마카오 생활이 뭐가 좋았어? 마카오 생활? 일단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관계들이 많잖아. 또 아무래도 다 같은 언어를 하니까 주위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마카오에서는 진짜 완전 여행객처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치? 어차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뭐 그런 게 좀 자유로운 게 좋았지. 뭔가 삶이 평화로웠어 거기서. 근데 되게.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높은 거에 비해서 되게 평화롭고 사람 없는 거 같고. 그치? 뭔가 동네도 한적했고 마카오에서는 한 차가 10분만 밀려도 택시기사가 차 밀린다고 내리라고. 맞아. 장난 아니야. 택시기사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나 택시기사가 무슨 숲을 같은데 거의 내리라는 적도 있잖아. 가까운 데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가까운 데 가는데 막히니까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무슨 풀숲에다가 너 내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려 나한테 집에 가. 집에 내려다줘 해가지고 가긴 갔지. 나도 진짜 택시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 요금 더 받는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맞아. 삥 돌아가는 것도 기본이고 맞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나한테 욕하는 맞아, 것도 기본이고 맞아. 택시는 한국에 좀 아니 근데 모든 서비스 분야가 그래. 우리나라 확실히 좋아. 모든 방면으로.
물론 호텔만 다니시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현지 식당 가고 현지인들 많은 데 가면 그런 거 확 느끼지. 그래도 좋았던 기억도 많고 이런 약간 아쉬웠던 기억도 있고 뭐 모든 삶이란 그렇잖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야 그래도 재미가 있지.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오늘은 그냥 등산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두녀 근황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뭐 그래요. 등산을 이제 찍자고 하지 말고 좀 어? 정상적이지. 좀 이거 될 수 있대. 얘가 지금 메이크업이 좀 약간 많이 지워지고 약간 정상이 안 아니에요. 했다고. 아까 엄청 많이 힘들어한 거 알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약간 정상적일 때 한번 만나서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사해줘. 구독? 좋아요? 아, 좀 크게 해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두녀 채널을 하나 팔 테니까. 갑자기. 넘어와 주세요. 갑자기.